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화학 제품을 천연물질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엔 너무 많은 화학 제품이 들어와 있고 그것들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죠. 화학 제품에 익숙해진 사람은 천연 재료로 바꿨을 때 뭔가 깨끗이 되지 않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화학 제품을 써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화학 제품을 좀 더 똑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에서 이런 평가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를 잘 갖춰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의 목적에서 그만한 용량에서는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 모든 자료들을 확인을 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 스스로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예를 들어 제품을 구입할 때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화학 성분이 유해한지 여부를 직접 검색해보고 가능하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쉽게 확인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봤지만 스프레이 제품을 밀폐된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몸에 해로우니 피하는 게 좋겠죠. 사용한 후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 많은데 옷을 입고 탈취제를 뿌리는 것도 금물이에요. 그렇죠.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땐 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쓰는 건 기본이죠. 그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샴푸를 할 때는 50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 사용하는 것이 적당해요. 그리고 가능한 오랫동안 꼼꼼하게 헹궈주는 것이 중요하죠. 주방세제를 써야 한다면 세제를 물에 희석해서 설거지하는 것이 좋고 그릇 하나당 15초 이상 헹궈주는 것이 좋죠. 아, 저도 하나 알고 있어요. 청소할 때 흔히 락시라 부르는 세제를 이용하는데 이때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몸에 튀지 않도록 고무장갑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죠.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게 참 많네요. 저는 아직 더 있어요. 새 옷 사면 석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옷은 바로 입지 말고 꼭 빨아입도록 해야 돼요. 그럼 깨끗하게 드라이클리닝한 옷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거 비닐에 쌓인 채로 그대로 장롱 속에 넣어두는데 왜요? 그러면 화학 성분이 옷 안에 남게 된다고요. 바로 비닐을 벗겨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었다가 옷장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